부분의 키워드를 볼 때 화성의 키워드와 화성적인, 명왕성적인 키워드 이런 게 같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있냐면 여덟 번째 하우스에 달하고 수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달하고 수성이 있는데 나는 무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전생 과거생에 어떠한 여덟 번째적인 거를 경험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내 사고, 생각도 그냥 자동으로 여덟 번째에 들어가. 근데 여덟 번째에 나의 본능적인 사고가 어떤 사고이냐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먼저 첫 번째 사고는 뭐를 하냐면 여덟 번째가 뭐를 관장하냐면요. 돈과 관련돼 있어요. 물질, 큰 거. 그래서 그 여덟 번째 키워드를 알고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뭘로 얘기할 건지, 그러면 이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고를 하는지. 우리는 단순하게 대화하지 않고는 그래 너는 남의 돈에 관심이 많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깊이 있게 오컬트를 깊이 있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오컬트를 깊이 있게 한다고 자기는 말을 하는데 그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런 오컬트적인 사고는 앞전에 다른 일이 없으면 오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경험이 없으면 안 와요. 그러니까 여덟 번째 사고는 물질 다음에 정신이 온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나는 오컬트를 하고요, 이런 거 저기 타로 뭐 사주 명리 하려고 했어. 근데 딱 봤더니 그 여덟 번째 수성이 들어있어. 달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계기가 있었을 거다. 그냥 오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이미 전제를 깔고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절대 그 얘기 안 하거든. 상담 저기 내담자는 얘기 안 해요. 종별 성향이 강한 거 말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왔는지, 이 과정은 그 수성 사고가 뭘로 흘렀는데 일로 왔는지, 요거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리는 게 선생님들의 일인 거예요. 결국은 그 여덟 번째 하우스 수성이 달하고 같이 들어 있다라고 하면, 자 달이 있어. 그러면 여덟 번째 강박관념 기본적으로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강박관념 자체는요, 이 사람이 아무리 개자리라 할지라도 강박관념과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하고 관계성도 같이 들어있죠. 달이니까. 그러면은 그거가 밑에 깔고서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수성과의 컨정션 해석하고, 그러고 나서 여덟 번째 하우스 순서 딱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여덟 번째 하우스는요, 사고도 편치 않고요, 내 감정도 편치 않고요, 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물질 말고 정신으로 흐르면 굉장히 이제 사고가 바뀌잖아. 그러면은 굉장히 깊이 있는 이런 그 심령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거가 이제 그 계기를 주지만, 그거 과정이 너무 어려운 거지. 쉽지 않은 거. 그게 어려워요. 이거. 그래서 다른 지금 여기 단순하게 이렇게 어스펙트 얘와 얘 관계 텍스트 있는 것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나와. 그게 안 나오죠. 네, 되게 미묘함을 알아차리냐 못 차리냐, 이거 지금 선생님들이 미묘함을, 나는 좀 미묘함 좀 찾으러 다녀야 되겠어 하고 찾아다녀보세요. 미묘함이 뭔지. 그게 이 미묘함이 선생님들의 해석 능력을 키워주냐 못 키워주냐 이 차이예요. 못 알아듣겠어? 안 알려줬어. 못 알아차릴 것 같나? 선생님 그러면 달이 천의 명을 갖고 있는 사인과 천의 명이 있는 하우스면 더 마음이 좀 복잡한 거예요. 교란한 거겠지. 그치, 편치 않은 거지. 힘들어. 근데 이제 하우스가 더 힘들겠죠. 하우스. 아까 했지만 사인이 있는 상태에서 편안한 영역으로 들어갔어. 예를 들어서 하우스가 달이 두 번째 하우스 들어가 있어. 뭔가 요동을 쳐도요, 일단 집이 두 번째 하우스니까 좀 편안한 거죠. 그래서 그 저기 하우스가 중요한 게, 우리는 몇 시에 태어났냐가 중요한 거야. 시간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기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사인이나 이런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 근데 시간은 내가 조절할 수 있죠. 보통 난 달을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난 달? 고전에 저기서 봐주면 해. 중국에서 난 달을 중요시하거든요. 그걸로 거의 맞는데. 아니요, 우리도 당연히 태양이 난데. 그렇죠, 그렇죠. 태양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여기서는 네. 시간이 정말 중요해. 시간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큰 틀로 보는 게 아니고 퍼스널한 개인 대 개인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기를 할 때 이 크게 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의 태길, 선생님이 원하는 거에 선생님에 맞춰서 태기라는 거야.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선생님 오로지 선생님만 보고 태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차이는 뭐 이제 시간에서 나오는 거지. 디테일하게. 그래서 그 시간이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달이잖아. 달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쌍둥이래도요. 쌍둥이래도 다른 부분이 이제 달이 다를 수 있고요. 쌍둥이래도 다른 건데 쌍둥이가 달도 똑같고 어센던도 똑같고 다 똑같아. 뭐가 달라요? 도수가 달라? 커스프선? 도수? 다 똑같아. 물론 커스프선이 조금 1도라도 다를 수 있어. 환경도 똑같아. 부모님이 같아. 아, 부모님이 같아요? 부모님 가장 중이니까. 부모님 같아. 아니, 여기는 별자리 쌍둥이를 얘기한 거야. 아, 별자리 쌍둥이 말고 네. 그냥 쌍둥이. 네. 한, 요즘 쌍둥이 2분 내로 태어났잖아. 1분 차이면, 경계에 있는 사람은 사인이 바뀔 수 있고요. 네. 또 두 번째, 이제 커스프 선이 바뀔 수 있어요. 어딘가에. 그래. 네, 바뀔 수 있고 어센던트 도수 바뀔 수 있어요. 네. 그러한 것들 또한 어디서 오냐면 전생 과거생의 혼에서 와요. 혼이 달라지니까 쌍둥이가 바뀌어요. 삶이 바뀐다고. 신기하다. 그래서 혼이 바뀌니까 나도 모르게 같은 환경이 모든 조건이 같으면 행동이 달라진다고. 무의식의 반응이.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가 다른 이유 조건 중에 하나라고요. 혼이 달라진다고. 우리는 같은 쌍둥이인데 쌍둥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요 한 두 번 생만 살았어. 어떤 사람은 한 50생을 살고 왔어. 헐. 그럼 다르죠. 같은 쌍둥이. 같은 쌍둥이라도. 그러겠다. 그 혼이 다르다고. 그 때문에 인연이 있는 거 아니야? 그거가. 아, 인연이 있어요. 가족으로 온 건 인연이 있어요. 엄마하고. 다 그래서 가족 파트 하면 나와요. 똑같이 쌍둥이로 같이 같은 1, 2분 차이로 태어났어도 거의 그러니까 대학 가면서부터 그러니까 추구하는 게 거기서 과부터 벌써 틀려지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영향이라는 거죠. 네. 무의식의 반응에서 달라져요. 무의식의 반응에서. 그럼 우리 차트로는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 그렇죠. 거죠? 우리는 절대로 이 오컬트를 컴퓨터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를 보냐면 선생님들이 계속 저기 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 제가 아까 미묘함을 찾아다니라 했잖아. 그 사람의 미묘한 그 동작 하나 말 하나 이런 거를요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에요. 나는 임상을 통해서 알 수 있겠네요. 임상이고요. 타고난 감각이고요. 경험이고요. 맞아. 시간적인 거 이게 다 모든 게 다 축적이 돼서 와요. 그래서 단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경험이 너무 중요한 거야. 경험. 그래서 선생님들은 많은 차트를 해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관찰을 해야 돼. 그래야 알 수 있어. 그 미묘함을 순간 포착으로 딱 알아차려. 근데 우리가 미묘함을 순간 포착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전갈 자리 얼마나 부러워. 맞아. 포착력. 전갈 자리 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말 부러워해야 될 사람 있는데 이 또한 전갈 자리 주인별이 뭐야. 명왕성이 그냥 죽겠냐고. 글쎄. 경험을 하고 나면 그냥 안 주잖아. 가야지. 물질에서 정신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 이 유형을 자유자재로 해석하려면 많은 경험이 있어야 돼. 삶의 경험도 있어야 돼. 경험이 있어야 돼. 우리는 뭐 그 저기 지식적인 공부 안 해도
40대 할머니한테 뭘 얘기하면 지혜적으로 얘기해주잖아요. 맞아요. 그치?